낯선 땅에서 하나님 주신 찬양의 사명을 키워가고 기도로 무장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찬양 선교의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본업이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찬양인으로 바꾸어졌고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이 부업이 되어서 그 사명과 본업 찬양하는 일을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가꾸기 위한 하나님 주신 축복에 일들였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앉든지 눕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의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여야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에 관한 연구와 고민과 그러한 것을 위한 수고로 나날을 보내고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주 앞에서 찬양의 사명자로 무장되어 성장되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느끼면서 또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박영희 전도사님이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됐지 않아서 애도 태우시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열심으로 강의를 해서 보내는데 뭐 열심히도 잘 못합니다만서도 하여튼간에 동경에서 이렇게 잘 됐지 않아서 어떡하나 하고 참 마음 가운데 많은 심려가 있기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그 상황 속에서 걱정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고민하시는 그 고민을 받으십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지금 당장이 아닌 내일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타날 것이며 또 찬양인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찬양은 승리와 직결된 것입니다. 찬양은 그 나라를 점령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은 걱정도 많고 지금은 참 희미해요. 우리가 과연 찬양의 사명자로 찬양하면서 살 것인가 희미하기도 합니다만서도 여러분 희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며 하나님 반드시 귀하게 길러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열심히 뜨시고 전화하시고 사랑하는 회원들 권고하시고 전화신방하시고 또 모으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기 테이프 속에서 말하지 못한 분야를 보충하시고 하여서 우리 회원들을 잘 길러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크시고 우리의 일생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그래서 대학을 보내고 짝을 잘 찍고 손자를 보는 것이 인생의 사실 성공이 아닙니다. 무엇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제자로 잘 양육시켜서 그래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키워가는 것,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그게 중요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하게 기른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정을 잘 이끌어간 것 같아도 뭐 그 집은 결국은 무너진 집안입니다. 하지만 남의 자식이든 후배든 이방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길러서 주 안에서 정을 맺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위에 작은 힘이나마 합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이러한 형제의 교제와 주의 제자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자식 자기 자식 유학을 시키고 며느리 손자를 보고 이것보다도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박영희 전도사님에게는 많은 하나님이신 자녀들이 있어요. 찬양의 사명자들을 잘 키워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주어진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보장이 앞에 있어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후에 오늘부터 또 지난주 이후로 연결돼서 공부해야 되는 찬양하게 공부를 연결해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편 33편 1절 한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한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명자로 뽑고 뽑고 빼고 또 고르고 고르시어 택하시고, 아직은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어서속히 자라 주의 훌륭한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시라고 찬양선교의 회원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시고,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하여야 할 참 본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사,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찬양 사명 감당을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한 이 귀한 찬양 공부 시간 다시 또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반가운 주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오늘 이제 계약에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저 멀리 미국 땅, 일본 땅, 또 소련 땅, 이 지구촌 그 많은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참으로 놀랍고 뜨거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받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 거하실 신령한 찬양의 방석을 만들어 하나님 거하시고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모쪼록 뜨겁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명을 더욱더 뜨겁게 불태워주시옵소서. 길을 가다가 문득 잠을 자다가 문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을 하다가 문득 문득 나의 사명의 뜨거운 것에 전율을 느끼게 하시고 이 일을 내가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의지가 솟아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복스럽고 탐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찬양의 사명자로 굳건히 자라날 수 있는 뜨거운 사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작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열심을 부족하오나 하나님이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동경 낯선 땅에서 생업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도 주의 일을 위하여 동으로 서로 성분서조하는 사랑하는 우리 박영희 전도사님의 그 정성, 그 발걸음 한 발자국이라도, 그 정성, 그 전화 한 통화, 말 한마디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결실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하는 가는 발걸음에 쏟는 정성과 쓰는 마음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연결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어서속히 흔들어 깨우시고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사명 찾아 참으로 어서속히 돌아올 지연정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귀한 자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한 힘을 얻고자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한 성경 공부의 능력을 내리시어 이 시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명자로 자라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직과 겸손의 찬양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찬양을 잘 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께서 깜짝 놀랄 만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는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태대에 불려지는 찬양, 영원토록 불려지는 찬양,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까지도 불려지는 그러한 찬양을 만들고 그러한 찬양을 불러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래서 찬양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는 이러한 찬양을 하면서 일생을 유복하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복되게 나눠주면서 구워주면서 물질의 풍요로움과 심령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찬양을 부르면서 일깨우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네, 우리 찬양인의 소원은 그것이며 간구는 사실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은 좋은 찬양을 만들고 부르고 그러한 찬양으로 일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참 그거 할 수 있다면 그거 뭐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걸 참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또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생각하기에 정직하고 겸손한 찬양으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 찬양 이제 앞으로 성경의 찬양 저작인을 배우게 되는데 찬양 작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 이 사람 가운데 제일 왕중왕이라고 하나요? 뭐 제일 그 으뜸가는 그런 찬양 저작인 그분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찬송을 만들었는가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다 배우게 됩니다. 예, 그 다윗이 원래 저는 그 다윗의 그 일생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 이제 더 연구를 많이 성경에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그 일대기 다윗의 일생 그 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성경 지식으로 대충 보면은요 그는 사실 그는 말입니다 이세의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 제일 지질입니다. 뭐 지질이 못났냐고요. 그래가지고 손님 앞에 얼굴도 내놓지 않고 감추던 그 아주 그 뭐야 그 문열입니다. 못났냐고요. 그래서 그 시킨 일이 손님 올 때는 집에 있지도 말고 너 얼굴 보면 집안 망신하니까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 양이나 치러 보내고 양 치는 일이 그 다윗이 하는 일. 말하자면 그건 뭡니까? 머슴머슴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양 치면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찬양의 사명자가 되기 위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과정을 그때 공부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 찬양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찬양이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국의 찬양인들 많지만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참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한국에서요 뭐 저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직업 비슷하고 무슨 뭐 돈벌이 비슷하게 찬양가수라고 하더라도 찬양인들이 그리 쓰여지고 있지만 저는 참 사명자로 참 격려받으면서 기도받으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8년이라고 하는 성경으로부터 뒹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찬양의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없이 책도 없이 성경만 가지고 뒹굴면서 축구라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겠습니까? 찬양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그때 문열이같이 집안에서 밀어놓고 양이나 치라고 골판에 내쫓아놨을 때 양들과 같이 양을 바라보면서 그 말없고 그 순종하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수금을 치면서 찬양했던 그런 말하자면 뭡니까? 훈련소, 네? 찬양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과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그 처음 출발은 그랬는데 결국은 보면은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 기름부은 왕이 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온 백성을 통치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또 임금 왕을 세우고 계속하여 역대 왕이 왕의 후손들을 배출하는
그런 축복을 받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와 같은 찬양인으로서의 성공과 승리는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이 성경에 정직한 자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정직한 자에 대하여서는요,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정직한 사람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는요, 내가 이 성경 장제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시야가 정직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아마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야다가 세상의 하나님 모든 날에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뭐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하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사람은 아하스는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거든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고 뭐 아사리아가 정직했고 아마샤가 정직했고 요아스가 정직했고 여호사밧이 정직했고 이 정직했다는 것이 지금 이게 주로 어딘가 하면 열왕기와 역대기에 있는 말인데 이 정직했다 이 사람들은 참 정직했다 정직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 전부 다 정직했으나 그러나 그러고서 다시 이 말이 반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렇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했으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것을 자랑한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 욥은요, 우스당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했고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의 정직을 자랑해요.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가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욥은 말이야 그 정직을 하나님이 자랑하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나는 그 많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이 찬양인 다윗의 정직을 참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한 다윗의 정직은요 어떤 정도인가 하면은 네 평생 동안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 일 하나 빼고서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른 전부 한 개만 빼놓고서는 전부 다 정직했다. 어떻습니까 이 정직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기라고 하는 것은 참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행위가 그 일상생활에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에 그거 한 개 빼고서는 정직했다. 이거 찬양인이에요. 네. 이러한 정직 이 정직함이 우리 찬양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거짓말하지 말라. 물론 거짓이 정직에 반대예요. 배역이 정직에 반대입니다만서 그러한 의미보다 찬양인은 깨끗하여라. 찬양인은 순결하여라. 찬양인은 고다라. 찬양인은 순전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찬양인은 온유하여야 할 것이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정직은 참 정직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참 정직이 뭡니까?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자기 보기에 정직한 거가 아니에요. 자기 보기에 정직해도 소용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고 계세요. 참 정직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가 감찰하신 그 심령으로 심령을 감찰하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여야만 한다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정직하다 그것도 소용없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며 그것이 중요해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바탕입니다. 제가 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 중에 그 신앙으로 다듬어진 신앙으로 조화가 된
신앙으로 반죽이 잘 된 그러한 정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혹시 받게 되죠.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저도 봤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성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예,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저한테 물어보셔서 또 혹은 어지간한 사람이 물어보면 글쎄요 뭐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신 뭐 은사인데 은사죠 뭐 그거는요 태생인가 봐요. 어린아이들이 물을 때는 꼭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물을 적에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들 학교에 갔을 적에 어떻게 노래를 잘합니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져라. 나는 음악의 철학이에요. 노래의 철학이. 어떻게 해야 노래를 잘할 수 있냐? 마음씨를 아름답게 가져라. 이 음악은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심술부린 마음에서 노래가 안 나옵니다. 그래요. 절대 지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인 상태에서는 좋은 음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짓 없고 티 없이 맑고 그 고운 마음 여기에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왜 시인들은요 깨끗해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깨끗해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들하고만 평생에 같이 생활합니다. 그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형제랑보다 나아요. 내건 내 것도 없어요. 얼마나 인정도 많고 사랑이 많고 마음 자체가 그냥 비단결 같다고 할까 그냥 물결 같다 할까 거울 같다 할까 맑고 곱고 깨끗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거짓이나 무슨 기만이나 술수나 이게 없어요. 그건 성격은 탁하죠. 너무 깨끗하니까 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서도 하지만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전부다 공통된 것이 마음씨가 곱고 아름답다. 인정이 많다. 사랑이 많다. 눈물이 많다. 약하다. 아주 가장 그 인간의 본질인 그 순진함, 순결함, 청순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본성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만듭니다.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시를 쓰고요. 그건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하물며 세상의 노래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시의 세계도 그렇다면은 찬양의 세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 우리의 찬양의 사명 안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중심의 아름다운 본 뒤단결 같은 마음의 자세 그 정직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누구나요 이런 정직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정직은 여호와의 참모습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 정직하는 자는 끊어짐이 없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또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러한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이다. 시편 15장 15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우리가 그 찬양이는요 흑암 중에 빛을 일으키는 자예요. 세상이 어둡고 패역하고 이 대기권이 더러워졌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의 제사는 정직입니다. 정직한 찬양. 그것은 깨끗하고 그것은 맑고 고운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씨입니다. 그것은 찬양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을 겸비해야 돼. 그건 뭐 숨기고 없는 거예요. 찬양의 생활 행위에 있어 생활면에 있어 우리는 교회 초청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데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섬교에서 개척교회에서 근데 어떤 데는 뭐요 섬교회 개척교회 약한 교회 근데 사례로 가면 조금 더요. 예, 교통비도 안 돼야지. 그런데 들어가는 날짜에 탁 충북돼서 서울에 부산에 큰 교회가 들어갑니다. 5천 명 1,000명 정도 우리 교회에 모이는 교회인데 큰 날에 시간을 내버려
정직하지 못한다는 이런 걸 교환합니다. 그 교회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다음에 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닦고치게 해가지고 정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찬양님의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1016 교회를 순회하고 지금 이번 주간에 들어왔습니다. 1016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1016 교회를 사람의 인위적인 정직을 떠나서 감춰서 취소하고 다른 데로 가고 그 교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나는 그래도 아직 정직이 하나님 앞에 아직 정직하지 못한 거 많아요. 거짓말 한 적도 많이 있어요. 있는 건데 생각하면 또 지금도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찬양의 행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겠다. 정직 최상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또 실행에 있어서 또 찬양을 부르는 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감기자들은 찬양의 자세에서 아주 정직하게 감기된 상태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여 뭐 불편한 상황에서 마이크가 없어요. 교회에 초청간 교회에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비가 옵니까? 눈이 옵니까? 눈보라 같습니까? 날씨가 사납습니까? 교회에 난로불을 피운다고 연기가 가득했습니까? 그 상황 어떡합니까? 만든다고 할 수 없죠. 정직하고 신실해야 돼. 그만둔다고 할 수 없죠. 연기를 뭐 눈물이 흘러도 목이 아프도 그래도 정직하게 그 상태에서 최선을 해. 조건이 하나님 좋지 않습니다만서도 열심을 해서 정직입니다. 하여야 하는 것이 갖춰야 될 찬양인의 중요한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정직과 겸손을 갖춘 찬양인 이러한 제목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겸손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것은 곧 교만한 겁니다. 교만과 겸손은 반대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야 돼. 겸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찬양인의 겸손은 내가 제의를 가는 찬양이다 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 것이 찬양인의 겸손입니다. 찬양인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 작은 입으로 어찌 다 나타낼 수 있을까? 나는 정성을 모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크고 높고 놀랍고 빛나는 영광을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이게 찬양인의 겸손입니다. 여기서 나만큼 찬양할 사람 없다. 나는 몇 년간 노래를 하고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작아지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춰야만 찬양인으로서 바른 요소를 갖추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러한 것이 성경의 잠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겸손해야 돼. 근데 또 어떤 것은요 겸손 지나치 겸손이 해서 빼요. 빼는 거예요. 겸손은요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다 이런 말 있습니다. 겸손이 지나치면 안 돼.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붙드신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아름답게 하신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